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국을 스케치하고 색상을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 보면은 아, 어렵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그리지? 징글징글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여러분. 살짝 난이도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스케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스케치하고 색상표 뽑을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케치할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할 종이는 80g 미만의 아주 얇은 종이 모조 크로키북, 큰 가이드 그려줄 사비 연필, 섬세하게 그려줄 H계열의 얇고 딱딱한 연필, 연필 깎아줄 칼, 지우개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수국 채색할 색연필은 파버카스 유선색 연필 전문가용에서 색상을 뽑아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수국을 그리기 전에 오늘 수국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관찰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통 요렇게만 많이 보잖아. 네, 얘를 싹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에 또 대가 나오고 거기에 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초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게 되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 때문에 스케치에 갓 입문하신 분들은 너무 복잡한 이런 형태보다는 단순한 형태를 찾아서 사진을 팡팡팡팡 찍으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스케치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꽃잎이 한 둘 셋 네 장이 딱 달려 있고 요 안쪽에 또 조그만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얘가 자세하게 보시면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또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관찰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수국을 직접 사셔가지고 한 번쯤은 관찰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세밀화를 그릴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수국은 기본적으로 이건 조금 작은데 큰 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둥근 형태로 자라요, 여러분. 둥글게 자란다는 이런 형태감부터 일단 파악을 해주시고 큰 형태를 잡게 되시면은 그림 그리실 때 조금 더 편하겠죠, 여러분. 수국이 우리 기초 초반에서 그리시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국의 큰 틀을 잡는 거를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설명을 살짝 들으신 뒤에 스케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긋고 있는 요 십자선 하나 그어서 수국의 중심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수국이 향해 있는 방향대로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여러분. 수국의 큰 형태를 잡아주는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수국은 꽃 하나하나를 다 그려줘야 되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꽃의 위치를 작은 원들로 이렇게 쫑쫑쫑쫑 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큰 가이드를 하나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큰 가이드를 잡아서 수국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십자선을 하나 그어서 중심을 요렇게 잡아주시고 수국이 향해 있는 방향대로 대각선을 하나를 그어주도록 할게요. 요 중심에서 굴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국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여러분. 얘를 탁 트는 순간 옆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약간 넙대대하게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제일 눈에 들어오는 애부터 요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위치를 일단 잡아주도록 할게요. 둥근 면으로 넘어갈수록 더 넙대대해지겠죠, 구가. 요런 식으로 차근차근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할 일이 진짜 많아. 자, 요런 식으로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각선을 그린 이유가 여기서 줄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살짝 요렇게 허리가 구웠는데 구운 거를 그리실 때는 처음에 대각선이 내려오는 이 부분이 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꽃이 삐뚤어져 보여요. 자, 여기서 난 약간 틀 거야 하면 트는 방향대로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제일 앞쪽에 보이는 잎부터 하나 그려줄게요. 이 가이드 그려준 데서 너무 나가지 않는 선에서 잎이 4개야. 잎이 4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안에서 십자를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안쪽에 동그라미를 하나 요렇게 그려줘. 십자를 그려준 여기다가 살을 양옆으로 요렇게 붙여줄 거예요. 보이는 면만 그리게 되면은 꽃이 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가려져 있는 것까지 다 그려서 요렇게 형태감을 잡아주세요. 요거를 하나하나 다 그리셔야 돼요. 일단 가이드 여러분, 너무 열심히 그리지 마요. 상세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필을 최대한 가볍게 쓰신다 생각하고 진하게 그리지 마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거는 라인만 딸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큰 가이드를 잡아주세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사비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위치를 조금 잘 잡아주셔야지 틀어지는 현상이 덜하거든요. 위치 잡는 거를 신경을 조금 많이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 꽃잎에 나는 애들도 살짝 큰 꽃잎이 있고 살짝 작은 꽃잎이 있거든요. 그거를 파악을 조금 하시고 그려주시게 되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형태를 다 잡을 때까지는 직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꽃잎의 모양대로 쉐입을 다 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잡은 이 형태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직선으로 연하게 좀 그려주시는 거를 추천하긴 해요, 여러분. 근데 내 스케치 방법은 바로 그냥 요거를 잡는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편하신 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거 또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거든요. 뭐든 자기 편한 대로 그리시면 돼요. 네, 이게 꽃잎의 구조를 조금 알고 그리셔야 되기는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려보니까 꽃잎이 뒤집어졌을 때 어디로 넘어가나 뭐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그리셔야지 수국은 조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큰 가이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H계열의 얇고 딱딱한 연필 준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려주고 스케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H계열의 연필로 자세하게 그려주실 때는 꽃잎이 넘어가는 방향이라든지 꽃잎의 형태감, 우리가 각을 져서 그려놨던 거를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안쪽 부분에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도 다 챙겨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려놓은 가이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되지만 조금씩 이동을, 자리 이동을 조금씩 하면서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수국 같은 경우는 꽃잎에 주름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저는 스케치할 때 너무 많은 걸 넣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인맥만 일단 한 줄을 그어놓고 그 옆으로 파생되는 것들은 색깔을 올릴 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네, 우리 기초반 하시는 분들은 꽃잎의 이 주름들을 다 잡아주시는 게 아마 그림 그리실 때 편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6월이 왔네요. 춥다고 감기 조심하라고 막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여름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비현실적으로 근사하지 않아요? 올여름 비 많이 온다던데 이러다가 비 계속 오면 되게 배신감 느낄 정도로 날씨 진짜 좋더라고요. 나 6월 6일 날 전시회 가거든요. 우리 협회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조아름 작가님께서 6월 9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북촌 한옥청이라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세요. 개인전을. 그래서 그거 보러 갑니다. 요즘 계속 단체전이나 학생전 이런 거 보러 많이 다녔는데 오랜만에 개인전 소식을 듣고 한번 가보려고요. 진짜 그림 잘 그리세요, 이분. 디테일의 끝판왕이에요. 디테일의 끝판왕. 색연필도 잘하시고 수채도 잘하시고 연필도 잘하셔.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리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말에 시간 되시면은 조아름 작가님 전시장 다녀오세요, 여러분. 데이트도 할 겸 기본 전환도 할 겸 나들이 겸 가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색을 올렸을 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스케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꽃잎도 막 너덜너덜한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다 안 그리셔도 돼요,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만 그려주시면 돼요. 저도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만 그리고 있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다 그려주고 막 하면 좋겠지. 색을 못 올리면은 말짱 헛방이야. 열심히 스케치해놓고 그거를 다 표현을 못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기초만 하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스케치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 피곤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림은 즐겁게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 가지 이렇게 흐르는 방향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수국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지 끝은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닫으셔도 되고 이렇게 스르륵 하고 흘러서 끝나는 것처럼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수국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우, 어렵네요, 여러분.
어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수국은 한 번쯤은 색을 제대로 올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스케치한 수국은 제가 게시판에 스캔을 떠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신 뒤에 제도패드 전사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색을 올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수국에 들어갈 색연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그릴 수국에 들어갈 색연필은 파버카스 유선색연필 전문가용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색상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같이 그릴 수국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이 진짜 멋지게 만들어져야지만 수국의 오묘한 색감을 뽑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라색 계열이랑 푸른색 계열을 이렇게 한번 뽑아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베이스색으로 138번 요거를 써가지고 주름 잡혀있는 거랑 요런 거를 만들면서 올려줄 거예요. 수국 개체 하나하나가 색깔이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줘야지만 좀 다채로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색을 138번을 쓴 데다가 151번을 먼저 섞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141번을 먼저 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요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중간색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146번을 하나 뽑아놨잖아요. 요걸로는 중간색을 올린 뒤에 푸른색인데 하늘색빛이 살짝 나는 그런 꽃잎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위에다가 살짝 올리면서 블렌딩을 하는 용도로 146번을 사용해 볼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배워놓으시면은 여기저기 쓸 데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수국 같은 경우는 단차가 확실하게 나야지만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 주는 색깔로는 249번이랑 151번을 사용해서 깊숙한 것은 확실하게 깊숙하게, 그리고 어둠의 단계를 점차점차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을 하나 뽑아놨잖아요. 요거는 수국의 중간 부분, 그 부분의 색깔을 103번과 146번을 같이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줄기 있는 부분은 170번을 베이스색으로 쓸 건데 나 170번 없어 하시는 분은 168번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74번으로 어둠을 살짝 잡아주고 줄기 쪽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국에 들어갈 색연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수국 스케치하고 색깔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저도 수국 되게 오랜만에 그려봤는데요. 수국은 이렇게 그려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위치 잡는 거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위치를 잡아놨던 그거를 잡으실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잡으셔야지 위치가 틀어지지 않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가이드를 그려줄 때 십자선을 긋고 그다음에 대각선을 그은 뒤에 이 가이드를 긋는 이 작업을 사진을 띄워놓고 관찰을 많이 하신 뒤에 위치부터 잡는 거를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은 수국 그리시는 거는 조금 편하게 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테니카라트에 갓 입문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리시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스케치가 수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려워들 하시니까 수국 한 다발 사셔가지고 관찰을 많이 하신 뒤에 너무 복잡하게 그리실 생각 하시지 말고 내 눈에 딱 보이는 만큼만 간단하게 한 번쯤이라도 스케치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자, 다음 주에 저는 수국 채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스케치한 거 제도패드에 전사를 한 뒤에 꽃잎 부분은 138번, 안에 동글동글하게 있는 거는 146번, 줄기 있는 부분은 170번으로 밑선을 그어서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수국 채색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